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공병 리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공병들을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부터 그냥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제 공병 리뷰를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90%의 확률로 클렌저가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클렌저가 있습니다. RTR 오가닉스의 페이셜 클렌저 앤 워시 바닐라 앤 제라늄이라는 제품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 공병 리뷰에서 RTR 오가닉스 제품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거랑 같은 클렌저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젤 타입 클렌저인데 저녁보다는 아침에 사용 하는 게 훨씬 좋았어요. 얘가 저녁에 막그 메이크업 잔여물을 지우기에는 조금 세정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사용하면 딱그 불필요한 유분기만 잡아주는 그 정도의 좀 부드러운 세정력이라서 아침 세안용으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RTR 오가닉스 제품은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지만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이고 이제 유기농 인증도 받은 브랜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만한 브랜드 그냥 기본적인 클렌징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도 클렌저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얘는 팜스킨의 프레쉬 푸드 포 스킨 미셀라 클렌징 워터 오렌지이고 일단 그 미셀라 워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세안 후에도 조금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세정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눈에 들어가면 좀 따가운 느낌이 있어서 아이 메이크업은 따로 지우는 게더 좋은데 뭐 일반적인 립스틱이나 브로우 마스카라 이런 거는 그냥 이거 하나로도 깔끔하게 지워져 굉장히 잘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또 300ml로 용량도 많은 편이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뭐 딱히 자극도 없고 데일리로 쓰기에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은 또큰 거, 이거 바디워시입니다. 닥터브로너스의 퓨어 캐스틀 소 페퍼민트고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바디워시 추천하는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제품이라서 좀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다면 그 영상을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혼자 사는 집이라면 473ml를 구매하십시오. 너무 많아요, 진짜. 이게 그 추천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굉장히 쿨링감이 강하고 뽀득뽀득하고 조금 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름 이외의 계절에는 좀 쓰기가 불편해요. 그 다음은 엘리랩의 콜라겐 텐션 앰플이라는 거예요. 사실 완전 공병은 아니고 조금 남긴 했는데 이거 너무 지겨워가지고 더 이상은 못쓸것 같아서 공병 리뷰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아서 못 쓰겠다는 건 아니에요. 좋으니까 지금 이만큼 거의 다쓴 건데 저는 항상 이 마지막 이만큼을 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주름 개선 기능성이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주름 개선은 잘 모르겠고 피부 결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형도 되게 묽고 가볍고 약간 산뜻한 제형이어서 여름에도 충분히 쓸수 있을 만한 그런 제형이고 꾸준히 2, 3주 쓰니까 피부 결이 어느 날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는데 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지? 이런 거예요. 보통 콜라겐 앰플 하면 약간 좀 무거운 제형 상상하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크림인데요. 보타니킬보의 더마 인텐시브 시카 판테놀 블레미쉬 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 70ml로 크림치고는 좀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70ml를 다 썼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어느 날 보니까 다 썼어요. 젤 타입 수분 크림이고 유분감이 아예 안 느껴지진 않아요. 정말 조금 느껴지는 정도인데 환절기에 쓰기 엄청나게 좋은 제형의 수분 크림이에요. 얘가 약산성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많이 건조한 분들이 진정시키기에 쓰기에도 좋고 뾰루지를 진정시킨다거나 저는 그런 거는 못 느꼈는데 환절기에 막 피부가 거칠고 푸석푸석해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쓰면은 되게 금방 그게 진정이 되고 피부가 약간 매끈매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 크림이긴 한데 그런 막 뾰루지 진정 이런 것보다는 거칠게 일어난 피부 결을 진정시키고 싶은 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행사를 되게 자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인 행사할 때 노려가지고 구매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색조 제품 조금 남았는데요. 일단 요거 아페릴의 데이드림 커버 쿠션입니다. 이건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이거는 그냥 1호 로즈 페탈 컬러인데 밝은 21호?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쿠션을 한통다 쓰면서 느낀 거지만 단점이 진짜 없어요. 진짜 굳이 단점
단점을 하나 뽑자면 컬러가 아주 약간 회색빛이 도는 거? 근데 그게 막 엄청 누가 봐도 잿빛이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뽀얌이 과해서 회색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라서 크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였고 무엇보다 지속력이랑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요. 약간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인데 속 당김이 없거든요, 일단? 마스크에는 좀 묻어나옴이 있긴 한데 이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진짜 지속력이 하루 종일 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무너지거나 들뜨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저는 이거를 진짜 만족하면서 너무 잘 썼습니다. 여름용으로 추천. 그 다음은 마스카라인데 이거는 두 개 같이 얘기할게요. 이거 아이크라운 마스카라고 얘는 볼륨킹, 얘는 컬링스타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아이크라운 메이크힐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전에 구매해가지고 쓴 건데요. 이 볼륨킹은 이게 두 통째예요. 이게 아이크라운 마스카라가 볼륨킹, 컬링스타, 래쉬퀸, 아쿠아키퍼 이렇게 네 개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볼륨킹이고 그래서 두 통이나 썼고 제일 그냥 별로 감흥 없었던 건 컬링스타예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속눈썹이 이렇게 잘 올라가서 컬링 유지가 딱히 그렇게 마스카라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아이크라운 마스카라 약간 그냥 만만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막 특별하게 다른 마스카라들이랑 다르게 뭐 액체가 묽다거나 아니면은 뭐 마스카라 솔이 엄청나게 특이하게 생겼다거나 이런 특이한 점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가루도 안 날리고 나름대로 고정력도 좋고 가장 무난하게 가장 만만하게 쓸만한 마스카라가 아닌가 싶어요. 이름값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볼륨킹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볼륨을 확 살려주고 이거는 입문용으로도 좋고 저도 주변에서 뭐 이제 사람들이 마스카라 추천해줘 이러면 아이크라운 먼저 한번 써봐 할 정도? 그 다음 마지막은 요거 쌍바의 립 오일인데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립 오일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립 오일 하면은 약간 그 꾸덕하고 좀 꿀 같고 좀 무겁고 되직한 그런 제품 제형들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얘는 좀 더 에센스에 가까운 오일이라서 그런 오일이 답답한 사람들이 쓰기에도 좋고 약간의 컬러가 있거든요. 생얼에 바르기에도 좋고 낮에 립밤보다는 강력하지만 엄청 꾸덕한 립 오일보다는 좀 가벼운 거를 바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바르면 좋을 제품인데 쌍바 제품은 다 장미 냄새가 나요. 저는 장미 향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향이 조금 아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장미 향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병들도 여기까지인데요. 요즘에 이제 화장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병이 진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상이 재미있나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밌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맨 다음에 만나요. 안녕.